네 이름을 정했어. 마들렌. 이제 데이트 갑시다. 어? 와, 영화관이다. 가자, 벨크야. 이런 곳에 근데 영화관이 있어? 동굴 속에? 와. 와. 나 너무 불쌍해. 벨쿠가 계속 자요. 영화 끝날 때까지 자요. 아직 자네? 근데 하트는 왜 올라가?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해. 너네 둘이 보고 와봐. 지금 벨쿠가 제일 인기가 많네요. 호러야? 두근두근. 야, 여기 앉은 사람들 눈이 더 무섭다, 야. 주변에 앉은 사람 눈이 더 무서워. 상영 중에는 조용히. 지금 저기 왼쪽 위에 계신 분 되게 무서운데? 눈이? 조금 신경 쓰인다. 어필을 배웠다. 가위바위보. 간다. 가위. 이번에 한판더안 할래요. 안 해, 안 해, 안 해. 그냥 바로 가져갈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얘 모르고 얘를 눌렀어. 아니, 말은 아니라고 했는데 제 손은 얘를 눌러버렸네요. 가위! 오! 이제 진짜 끝. 진짜, 그만, 그만. 아니, 아니. 아이, 싫어, 싫어. 아, 2000골드 안 해. 아니, 아니. 진짜. 성실한 녀석이군. 그런 상금을 받아라. 와, 와, 1000골? 우리 부자야, 얘들아. 얘들아. 아니. 딸쿠야, 다음에 줄게. 솔직히, 지금 입은 옷이 더잘 어울려. 아, 근데 애소가 왜 옷을 사고 싶다고 안 하죠? 나 애소 옷을 바꿔주고 싶은데. 애소나 벨쿠나? 이거 아까 딸쿠가 사고 싶다고 한 거였어요. 오, 그냥 얻었어. 안 사길 잘했네. 입어, 입어. 오케이. 아이돌의 옷 스타일을 세 종류 모으자. 계속하기. 눈 떠라, 얘들아. 눈 떠. 드디어. 왜 이렇게 구리지? 그래도 사라고 합시다. 리넨 로브를 사왔다. 네. 장비하세요. 그리고 나도. 프릴 승복을 사왔다. 하얀색으로 입을게요. 예쁘다, 이거 진짜. 무기? 무기 사세요. 다 사요.
어? 어째선지 HP 바나나 한 개를 사왔다고? 앗. 애소가 진짜 입이 짧다, 그죠? 먹으세요. 법사님, 드셔야 합니다. 마력 올리셔야죠, 법사님. 이제 여기를 지나서 나아간다. 나머지 한 명 주민의 얼굴을 찾고 끝내는 걸로. 왜 이렇게 아파? 첫 호감 행동, 걱정. 괜찮아, 아일. 좋아하는 걸까? 둘은 돕기를 배웠다. 상대의 행동을 도와 여러 가지 효과를 좋아지게 만든다. 귀엽죠? 뭐야, 왜 이렇게 안 죽어? 우와, 벨쿠가 돕는다. 돕기. 도와줄게. 얍, 얍. 나이스. 아, 이제 나오네요. 저기 벨쿠 말이야, 자기만의 명대사 있어? 없다. 생각이 안 나네.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 있다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얘들아, 잠깐만. 명대사 어떻게 해? 아, 여기서 하면 되네. 뭘로 하죠? 벨쿠 명대사 뭘로 해? 알폰스, 괜찮아. 괜찮아. 어, 알폰스, 괜찮아. 이걸로 하자. 알폰스, 괜찮아. 여러분, 저 명대사 뭘로 하죠? 아님 내가 대신 이거 쓸까? 무무자. 저 무무자 쓸게요. 무럭무럭 자라렴. 그러면은 얘는 진짜 그거 할까요? 빈마법은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였나? 빈마법은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좀 기네. 여러분, 얘는 뭐예요? 얘 무슨 말이에요? 얘 무슨 말 하지? 쿠키는 너무 왕국 쿠키를 설계할 때는 좀 짧게 말해 주면 안 될까? 그냥 가만 안 둘 거야로 할게요. 가만 안 둘 거야. 어, 그러면 뭔가 내 대사도 바꾸고 싶다. 무무자는 내 대사가 아니라고. 가만 안 둘 거야. 제가 많이 하는 말이요? 나 무슨 말 많이 하지? 나 억울해 말고는 없는데요. 근데 이게 명대사라니. 아, 망했어? 아, 근데 왜 다 부정적인 말이지? 망했어. 우와, 엄청 많이 나왔다. 좀 무섭네요, 그죠? 눈, 코, 입 다 떨어져 있네. 쿨. 아, 빈 마법은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얘들아, 나 그만 때려라. 나 죽겠다. 느려. 옳지. 어! 피해! 우와, 잘 피했네? 아이고. 얘네 좀 부담스럽다. 호감 행동, 칭찬. 베이코 굉장해. 와우! 나 회복하자.
야, 칼 들고 뭐 하는 거야? 칼 들고 왜 저래? 기분이 좋아, 힘이 난다. 애소에게 멋진 모습을 보이고 싶다. 애소가 대사를 많이 치네요. 빛나보면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전투 중에 조금 신경이 쓰인다. 어필을 배웠다. 와, 이거 칭찬이 진짜 계속 가는 건가? 그럼 너무 좋은데? 한번 더. 계속 저러는데요? 와, 경험치 진짜 많이 받았다. 모두의 방패. 방어에 치중하여 동료에게 오는 공격을 대신 받는 방어 기술. 에소도 레벨업. 빨코도 레벨업. 하울링. 아, 뭐야. 동료도 데미지를 받는다고? 구린데요? 동료도 데미지를 받는데, 쟤네 슬라임은 좀 약한가 보다. 하울링. 우와, 좋은데? 좋다. 그러니까 우리 팀은 데미지가 1밖에 안 들어가네요. 좋아, 좋아. 우리 지금 파티 조합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벨코는 HP 바나나 한개 획득. 이제 여기서 한 칸만 더 가면은 마지막 얼굴인가? 좋아, 좋아. 얘들아, 쑥쑥 잘 커라. 구해준 사람이 50명이 되었으므로. 반짝. HP 후추 증량. 후추의 양이 증가했다. 구한 사람들의 감사하는 마음이 새로운 힘을 일깨워준 모양이로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괴물들을 물리쳐서 유토피아의 사람들을 구해주도록 해라. 다음 목표는 100명 구출. 부탁하마. 허허허. 응! 드디어 뭔가 좋아 보이는 무기다. 나 근데 모자는, 아. 그래, 모자 잘 쓰고 있구나. 아, 이게 훨씬 예쁘네. 그래, 법사라면은 이런 걸 입어야지. 예쁘다, 예쁘다. 드세요. 하나 더. 알았어. 다음에 먹어. 영화를 하면은 같은 방 친구랑 보러 가는 것 같아요. 그래, 너랑 가자, 딸코야. 너는 자면 안 된다.
미스터리? 와, 재밌겠다. 저거 딱 그건데. 상상도 못한 정체. 그 표정의 그팔 모양인데? 딸코. 범인은 당신이야. 그랬나? 하하하하하. 사이가 좋아졌어요. 글렌나. 성이 보이는 언덕. 마을 사람들의 얼굴 찾기. 이걸로 마지막인가? 정말 힘들었어. 마지막은 쉽게 찾을 수 있을까? 엄청난 괴물이 나오는 거 아니야? 무서운 소리 하지 마. 허허허, 또 만났구나. 왓. 너 정도의 상대는 이 녀석으로 충분하다. 우와. 해고만이나? 저게 시작성인가? 사치를 일삼는 왕족 녀석들. 본때를 보여주지. 진짜 악의 하수인처럼 생겼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근데? 라이트닝! 어떠냐? 아, 저는 잡몹이나 처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예 수고했어. 와우! 아야! 벨코 굉장해. 와우! 서로서로 뭐야. 한 번 더! 오케이! 기분이 좋아. 힘이 넘쳐난다. 아이리 돕는다. 가자! 땃! 땃! 뭐야 이게? 완고한 행동. 다시 한 번. 오! 오! 뭐야, 죽었어. 죽었어. 역시 세다. 그래. 바나나 먹어. 그래. 그럼 힐도 더 들어가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더? 오케이! 기다려봐. 아, 그럼 나 힐. 나 힐하면 되겠다. 기분이 진정되었다. 다시 차분해졌어. 아, 근데 이 승려의 장점은 힐만 넣어줘도 그냥 애들하고 호감도가 오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좋네. 안 돼. 애소만은 안 돼. 메인 딜러 죽으면 안 된다.
오케이. 벨코는 부서졌지만 어쨌든 이겼다. 동료를 잠들게 하는 마법. 잠든 동료는 HP를 회복한다. 동료를 잠들게 한다고? 얻어먹어. 러브 앤 피스?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동료 하나의 동료에 대한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기술이라고? 동료의 분노를 누그러뜨린다는데요? 애들 얼굴만 보면 별로 분노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꽤 신경 쓰인다. 걱정을 배웠다. 300원, 300원. 이거 사세요. 아니 기사님이 이렇게 빨리 죽으면 어떡합니까? 기사가 제일 강해야 되는데요. 뭔가 좀 웃긴데? 검정색으로 할걸. 뭔가 이상하다. 근데 저거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570원? 얘 무기 하나 사줄게요.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어! 여기 경품이 캔디 지팡이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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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 지팡이 고! 안 나온다. 아이. 고급 악마의 간식. 와 근데 되게 막 이런 빵 먹고 싶네요. 뭐라고 해야 될까? 초코 케이크 먹어봐요. 오케이. 내가 엄청 이걸 좋아하나봐. 그래 하나 먹자. 이제 출발. 저 사랑의 작대기가 지금 되게 막 어지럽게 돼있는데? 이렇게 해서 마을로 돌아갑니다. 클라라 씨, 제가 갖고 왔어요. 갖고 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얼굴을 갖고 왔습니다. 야! 뾰족뾰족 스튜? 우와 여기 밝아졌네요. 용쿠? 어라? 어느새 마을이 원래대로. 잘 됐네 잘 됐어. 아 여행자씨 저기 앗 대마왕이 성으로 맙소사 이제 끝이야. 덜덜 여행자씨 대마왕을 쫓아주세요. 네 그럼 이걸. 촌장님의 소개장을 획득. 이게 있으면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부디 몸 조심하세요. 응? 말. 말 이름을 마들렌이라고 지을까요? 아쉬운 대로. 무슨 소리일까? 보러 가자. 말이 괴물의 습격을 받고 있다. 말은 수컷? 아니면 암컷? 말의 외모를 정하자. 들레나!
들레나. 아, 귀여운 말로 할래. 장발. 오, 오, 이거 멋있어. 길쭉한 눈. 뿔? 뭐야? 뿔은 안 할게요. 색상을 변경한다. 됐다. 결정.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말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얘네 막 코로 때리려고 한다, 또. 도와주자. 전투도 빠르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이제 괜찮아. 잘 있어. 푸르렁. 뭐 계속 따라오는데? 따라오네. 같이 가고 싶어? 말을 동료로 맞이하겠습니까? 와, 이거 근데 아니오는 왜 있는 거지? 네. 말이 동료가 되었다. 와. 말이 근데 맞아. 어떻게 말을 알아들었지? 기쁘게도 말이 동료가 되어주었어. 크다. 듬직해. 귀여워. 앗. 말 이름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래? 그럼 아이에게 정해달라고 하자. 자,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지금 저 미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같은 애들 이름은 영어로 지어야 되는데 말은 한글로 지을 수가 있거든요. 마들렌으로 하죠. 어, 여기 있네. 마들렌은 어때? 마들렌 에서 어떻게 생각해? 괜찮은데, 마들렌. 어, 귀여워. 그럼 결정이다. 새로운 동료, 마들렌을 위하여. 건대. 네 이름을 정했어. 마들렌. 잘 부탁해, 마들렌. 귀여워. 응? 아, 벨쿠가. 아, 벨쿠가 뭐 어떻게 된 거야? 야, 벨쿠야. 너 왜 이렇게 인기가 많니? 말은 귀여운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전투에서도 도움이 되어줍니다. 말과 사이가 좋아지면 전투가 유리해지죠. 사이가 좋아지려면 마구간에서 묶는 것이 최고. 마구간 생활을 시작해봐요. 벨쿠가 인기가 많다니까. 어? 근데 얘는 또 딸쿠를 찾는데요, 마들렌이? 이미지를 바꿔볼까? 어? 어, 뭐야? 잘 어울리는데?
괜찮은데? 귀여워. 하지만 저 머리로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이제 보여만 주는 것 같아요. 응, 당근이야. 많이 먹어, 마들렌. 마들렌은 맛있게 먹었다. 나 들렌이랑 있을래. 너네 둘이가 좀 더 친해지면 되나? 오케이, 오케이. 와, 비싸다. 아, 말들렌으로 할걸, 그죠? 말들렌으로 할걸. 말이 됐으니까. 어, 말이랑은 데이트를 못 가나봐요. 말이랑 못 가나봐. 왜 말이랑 못 가지? 응? 병이 떨어져 있네? 뭐지? 응? 헉! 나이스! 게임 티켓! 좋아요. 둘은 병문안을 배웠다. 안전지대에서 쉬는 상대를 격려해 회복 효과를 더욱 상승시킨다. 말들렌으로 바꿔줍시다. 성실한 병사 우유. 이 앞쪽은 시작성입니다.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아, 촌장님의 소개장을 가지고 계셨군요. 실례가 많았습니다. 지나가시지요.